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혁명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 사령관의 직책을 지니시고 첫 현지 지도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 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수많은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위협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감남중대에 모셨던 2012년 8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중대를 다 돌아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인데 자신께서 뭘도 해줄 곳이 없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과 함께 한 명씩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그때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하지만 인차 망설였습니다. 그처럼 바쁘신 우리 원수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걸음을 지체하시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저희들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서 있겠다고 하시면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한처 한처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 바치신 불같은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현지 시찰의 길에서 찾으신 처소들 중에는 어성산의 까칠봉 처소도 있습니다. 군결에도 그리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처소를 찾으신 그날 어성산이 군인은 좁 처소까지의 구가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러는 군인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덕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다고 이곳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까칠봉 처소는 결코 외진 처소가 아니라고 이 최고 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을 곳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선길은 그대로 병사들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혼신의 천만리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출중한 지략, 강인 남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 무력을 당군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춘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만고불멸의 업적입니다. 격려하는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셨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적 당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조국의와 사회주의 본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갈 것입니다.